안녕하십니까.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월 10일 밤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을 가장 곤혹케 했던 것은 이준석 대표의 끝없는 내부 총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부 총질의 열심인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바로 홍준표 의원이죠. 자, 홍준표 의원과 가장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원희룡 전 지사입니다. 자, 홍준표 그리고 원희룡 이두 사람은 나란히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했었던 후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선이 끝난 이후에 보이는 이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상반되죠. 자, 원희룡 전 지사는 정말 묵묵히 아주 성실하게 자신의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 선대위에서 정책본부장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선대위가 개편된 이후에도 그 자리를 이어가고 있는데, 자, 뭐 경선 과정에서 원팀을 약속했던 그 모습 그대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면서 아주 성실하게 뒤편에서 윤석열 후보를 돕고 있습니다. 반면에 홍준표 의원 어떻습니까? 경선이 끝난 직후에는 경선 결과에 승복한다, 백의종군 하겠다라고 약속해 놓고는 그 이후의 행보를 보면 끝없이 윤석열 후보를 흔들어대는 이런 모습이었죠. 선거운동에서도 뭔가 한 발짝 물러나서는 아주 비열한 방법으로 윤 후보를 뭐 깎아내리거나 아니면 비아냥거리거나 이죽거리는 이런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 최근 국민의힘 선대위는 극심한 혼란을 겪었죠. 이준석 대표가 1차 가출에 이어서 또두 번째로 선대위를 박차고 나가면서 이 선거운동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을 때 자, 이때에도 홍 의원은 이준석 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을 핍박한다라는 이런 표현까지 썼었는데요. 자, 아마도 홍 의원이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은 아마 딱한 가지일 겁니다. 윤석열의 자질, 능력, 도덕성에 대해서 여권과 마찬가지로 흠집을 내서 뭔가 당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기만을 기다린 다음에 후보 사퇴 또는 후보 교체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기만을 아마 바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뭐 백의종군하겠다 이렇게 본인 입으로 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차마 본인 입으로 후보 사퇴해야 된다 이런 말을 노골적으로 꺼내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이 윤석열을 비판하는 아주 뭐 여러 가지 공세에 편승을 해서 한마디씩 던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끝없이 내부 총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홍준표의 방식이죠. 한마디로 참 비열하고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윤석열보다 자신이 더 능력 있고 더 도덕성도 높고 또 신뢰를 얻었으면 지난 경선에서 이겼겠죠. 그런데 큰표 차이로 지지 않았습니까? 특히 당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당 대표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원 투표에서 큰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죠. 사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저는 모든 토론회를 다 지켜봤습니다. 사실 그 토론회 전에는 저는 홍준표 의원에 대한 어떤 선입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가 거듭될수록 이 홍준표 의원에게 너무나 큰 실망을 하게 되었는데 자신은 토론회에 자신 있다 아주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정작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경제 공약이라든가 뭐 외교 안보 분야를 빼면 뭐 경제 공약 또뭐 모병제 도입 뭐 관련 그 공약과 관련해서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아주 날카로운 질문에 전혀 방어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전혀 준비가 안된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끊임없이 말을 바꿨죠. 과거에 자신이 했던 말을 끝없이 뒤집는 모습을 보이면서, 아, 이 사람은 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말도 또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는 어떤 면에서는 참 이재명 같은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자, 이뿐 아니라 그 가장 첫 번째 토론에서는 지난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의 조국 수사가 과잉 수사였다. 저렇게 가족까지 집어넣는 경우는 없다. 이런 식으로 검찰을 비판하는 발언을 해서 또
아주 우파 지지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했는데요. 자, 이 정도면 자신의 준비 부족으로 또는 자신이 부족해서 경선에서 떨어진 것인데, 뭐가 참 이렇게 억울한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최근 홍준표 의원의 발언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오늘 발언을 보면 윤석열 후보가 병사 월급을 월 2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겠다라는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홍준표 헛소리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헛소리다. 마음이 급해서 내놓는 것이다. 여건상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이를 표만 생각해서 마구 던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뭐 청년의 꿈이라는 이런 플랫폼에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또 헛소리다라고 비판을 했는데, 아니, 헛소리는 자신도 했죠. 자, 지난 경선 과정에서 모병제를 들고 나왔는데, 하태경 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모병제로 그러면 몇만의 군대를 생각하느냐, 그리고 예산을 얼마 정도로 생각하느냐라고 했습니다. 한 30만 정도를 얘기하면서 그 30만 모병제 군인에게, 대기업 초봉 정도의 연봉을 제공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태경 의원이, 아니, 그게 천문학적 예산이 들 건데 계산은 해 봤느냐라고 질문했더니, 아니, 몇천억 들지 않는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헛소리죠. 지금 몇십조가 들어도 모자랄 판인데 겨우 몇천억 가지고 해결될 일이다.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쳤다가 거듭되는 하태경 의원의 질문에 결국 꼬리를 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윤 후보의 지금 이 공약에 대해서는 헛소리다, 적반하장이죠. 자, 홍 의원은 전날인 9일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또윤 후보를 저격했습니다. 윤 후보의 지지율 추락 원인은 역량 부족과 가족 비리로 인한 공정과 상식의 상실 때문이다. 추락 원인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지 뜬금없이 원팀 운운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글에서는 거듭 밝히지만 저는 이미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원팀이 되어서 참여 중이고 뒤에서 윤 후보를 돕는 역할도 하고 있다. 왜 자꾸 유승민 전 의원과 묶어서 원팀 운운하는 비방성 기사가 나오는지 참으로 유감이다라고. 자, 이런 글을 썼는데, 아니, 대구 선대위 고문으로 뭐 이름 하나 올려놓고 하는 일 있습니까? 자기는 원팀이 되어서 윤 후보 일을 돕고 있다. 아니, 이런 식으로 윤 후보가 뭐 역량이 부족해서 가족 비리 때문에 공정과 상식이 상실했다. 아니, 이거 지금 저격하는 거지. 이게 원팀으로서 할 얘기입니까? 이건 여권에서 할 얘기죠. 자, 나머지는 기사 제목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사 제목만 봐도 홍준표 의원이 어떤 식으로 비판했는지 다 읽혀지는데요. 자, 파이낸셜 뉴스 기사입니다. 홍준표 후보 교체 대답 불가. 윤 패배 시당 해산. 자, 두 번째 기사 보시면 대선판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자, 이런 질문에 홍준표 피장 파장이다. 자, 이렇게 답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이나 윤석열이다 똑같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아, 이게 참 원팀으로서 돕는 행위입니까? 자, 다른 기사 제목 보시면 홍준표 윤석열에 이준석 포용해야 핍박하면 대선 물 건너간다. 자, 이준석의 그 내부 총질에 대해서 비판하기는커녕 윤석열이 핍박을 하더라. 지금 이런 식으로 또 저격을 했습니다. 자, 또 다른 기사 보시면 김건희 역대 영부인 중 가장 똑똑. 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홍준표 의원은 누가 막말을 하나 이런 반응을 보였다라는 기사 제목이죠. 자, 또 다른 기사 제목 보시면 홍준표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범죄자들의 역대급 비리 대선이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를 같은 동급에서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윤석열 후보가 왜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되죠? 아니, 자기 당 후보를 나쁜 놈들이다, 범죄자들이다, 역대급 참 비리 후보들이다,
이렇게 저격하면서 자신은 원팀이다. 자,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르고 참 너무나 비열하고 그것도 뒤에 숨어서 아주 비겁한 방식으로 이렇게 끝없는 비판을 이어가는 홍준표 의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라는 점이죠. 홍준표 의원의 이런 내부 총질,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의 묵묵한 지원 모두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홍준표 의원 다음에는 이 정치권에 발을 들이기 참 어렵게 되지 않을까? 반면에 이 원희룡 전 지사는 아마도 다음 차기 대통령 후보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